가자. 야, 저쪽이 어떻게 잠수함이 다 미국 거야? 우리는 독일 거고. 독일 대 미국 잠수함전인가요, 이거? 이번 판은 전함이랑 항모를 좀 노려볼까요, 그냥? 목표 후속. 후속. 목표 간다. 그니까 게임이라서 그냥 자망속도 이 정도로 해놓은거지. 근데 전함이 다 절로 가네. 잠수함 하나 발견. 10노트 나올거예요. 10노트 보증을 하면. 좀만 더 이동해서 해야겠다. 작전심도. 그러니까 잠수함들은 2차 대전 때 주로 속도가 느리다 보니까 통상 파괴 임무를 한 거예요. 적 상선이 지나가는 곳에 미리 가있다가 거기서 덮친거지. 쫓아가서 뭐 추농하고 이게 안됐어, 속도가 느려가지고. 게임에서는 이제 좀 캐주얼성을 위해 가지고 물속에 있어도 연료전지가 충전이 되죠. 느린 속도로 가면은 사실 이게 말이 안 되거든요. 어? 소나를 앞뒤로 맞추면은 어뢰가 유도가 돼요. 근데 이게 뭔 소리지 방금 이거? 아, 깜짝이야. 씨, 옆에 아군이었네.
조심해야 되는 게 소나를 내가 쏘잖아요. 근데 2.6km 이내에 적이 있으면 걸려요. 그러니까 적 잠수함이 내 근처에 있으면 안 되는 거야. 걸리는 거야 나도. 뭔 얘긴지 알죠? 그래서 음파 탐지를 킨 거예요. 방금 소나를 키기 전에 근처에 뭐가 있나 하면서. 독일 잠수함이 나는 이게 좋다고 생각을 해. 이게 음파 탐지가 4km예요 거리가. 그래서 음파 탐지를 딱 키면은 주변에 적 잠수함이 없으면은 나는 편하게 소나를 발사할 수 있는 거죠. 적 전함한테. 뭔 느낌인 줄 알죠 지금 이게. 3km. 나 이제 쏘면 안 돼요. 나 쏘나 쏘면 안 돼. 와, 나 이제 쏘나 쏘면 안 돼. 나이스 맞았다. 이제 쏘나 쏘면 나도 걸려요. 아니 깜짝이야 씨. 나는 얘는 안 쓸 거야. 멕시코 있을 때까지 안 쓸 거야. 아이고. 이 친구는 지금 제가 어디 있는지 모릅니다. 알아도 날 잡을 방법이 없고. 하위. 조져버리네 그냥. 어? 이거 뭐야? 이거 그거다. 적 잠수함이 쏜 거야 이거 지금 아군 잠수함한테. 어 피했네. 이거 앞에 있다 지금. 조심해야 돼. 이거 앞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씨 야! 쏴. 잠수함인데 잠수함이다 지금. 야야 최전심도. 야 나이스. 피해. 야. 오케이 다시 올라와. 이거지 이게 잠수함이지. 다시 올라와. 이거. 올리고 따라가겠습니다 이제. 야 이게 독일 잠수함 둘이서 같이 다니니까 대박인데? 울프팩이야 이거? 잠깐 물 밖으로 좀 올라가 볼게요. 주변 좀 보게. 오 야야야야 뭔데 여기. 야 씨 잠깐만 다시 들어가. 30m로 들어가면 함재기한테도 안 걸려요. 30m까지 들어가면. 후수 가는 방향을 확인을 했죠. 발견. 4분의 1 속도로 가서 배터리 아끼고. 이 새끼 왜 이렇게 느리게 가냐. 아군 거 먼저 맞을 것 같아. 아 죽었어. 야 니가 뭐. 내가 볼 때 쟤네 잠수함 우리 따라오고 있을 것 같은데. 항목 어디 있을까 근데. 우선 올라가 볼게요 다시. 항목 찾으러 가야겠다. 정했네.
발견, 항모 발견, 항모 발견. 확실한 거는 도끼를 잠수함이 대잠 능력이 좋아요. 이것 때문에. 이거 응파 탐지가 진짜 엄청 큼 이게. 그러니까 내가 소나핑을 쏘려면은 2.6km 안에 뭐가 없어야 되는데 이거를 쓰면은 우선 4km 안에 뭔가 없다는 걸 알게 돼요. 그럼 독일 잠수함 입장에서 4km 안에 아무것도 없네? 소나핑 쏴야지 저놈한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미국이나 소련 잠수함은 이게 없다 보니까 응파 탐지가 불안한 거야. 아 내가 지금 적 저놈한테 소나핑을 쏘고 싶은데 근처에 적 잠수함 있는지 몰라요. 예, 은밀계동 안 찍힐걸요? 그 위장 올라가는 거 말하는 거 아니에요? 사람들이 독일 잠수함 별로라 그러는데 사거리 짧아가지고 애초에 적 잠수함을 조지면 사거리가 의미가 없어요. 안 그래요? 적 잠수함을 조진 상태면은 사거리가 무슨 의미가 있어? 그냥 들어가 조지면 되지. 수상함들. 잠수 중에 캡 안 돼요. 이렇게 올라와야 캡이 돼. 항모는 아군한테 맡기고, 내가 볼 때 적 잠수함이 아군 따라오고 있는 것 같거든요. 전함이랑. 그래서 대잠전하러 갑니다. 저건 아군이 잡으라 그래. 내가 볼 때 얘네들 도망치는 거 보니까 여기 있어 지금. 30m까지 들어가야 돼요. 그래야 잠수함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어. 짬내 항모 보던 거 아니야? 다시 올라가 볼까? 항모 아니었어요. 짬내 보던 거. 다시 봐야겠다. 올라가서. 여기 맞네. 봐봐. 맞잖아 여기. 엎드려. 이씨 맞잖아 여기. 구축함이 잘해줘야 돼요 진짜로. 구축함이 상대방 항모 아군 잠수함이 보냈고 여기 있어요. 여기 또 줄일게요. 이거 독일 잠수함이에요. 요 앞에 있을 텐데. 분명히 우리 전함 따라오고 있었을 텐데. 분명히 요 앞에 가게에요 지금. 여기 밑에. 여기 이 동네. 응파 탐지. 그냥 아직 아니야. 하지만 음파 탐지 좀만 더 이따 켜볼게요. 아마 뜰 것 같아 지금. 이거 봐 씨발. 야 이거 봐. 내 씨발 이럴 줄 알았다. 아 근데 지금 여기서 쏘면 나도 걸려요. 여기서 쏘면 나도 걸려. 2.4km. 이 새끼들 어뢰 누구한테 박은 거지 이거 지금? 이 쐈지.
나이스 맞았다. 아 근데 한 발뿐이 안 맞았어. 좋됐다 이거 씨. 야 이거 고도가 너무 오. 야 아군 퓨리우스가 잡았는데 폭격기로? 야 뭐야 싫어요. 제발 야야 들어가 밑으로. 왜 나 박을라 그래 박을라 그래 박을라 그래. 야야야 이 새끼 미친놈 이거. 야 야 안돼 박는다 잠깐만. 야 야 야 이겼다 다 박았어 이기. 야 박아서 이겼다. 야 이거 근데 내가 체력이 많아가지고 저는 안 죽었어. 대잠 충각 전술까지 나왔다 지금. 야, 이번 판에 진짜 독일 잠수함 플레이는 다 보여준 것 같은데 완전히 78,000딜 2킬 와 1등 순경 2168. 그러니까 원래는 양쪽에 구축함이 많았으면은 이게 그림이 어떻게 되냐면요, 우리 잠수함은 독일이었고 쟤네는 미국이었잖아요. 근데 우리 독일 잠수함은 음파 탐지가 있잖아. 그래서 그냥 아 여기 잠수함 있을 것 같은데 하면은 음파 탐지 켜버리면은 원래는 우리 구축함이 와가지고 그걸 처리해 주는 거예요. 나는 가만히 있고. 원래는 그게 맞는 거예요. 나는 그냥 조용히 가만히 있고 어차피 4km 안에 있는 건 보이니까 적 잠수함은 걸린 상태잖아요. 그럼 아군 구축함이 와가지고 폭내 톡톡 떨구면 끝이야. 어뢰에 의한 격침. 침수에 의한 격침인데? 아 충각이 아니라 침수 때문에 죽었네 방금 걔. 물속에서 피탐을 2km 2km 절대 피탐지 거리 있어요. 아 근데 밑에 써있네. 작전 심도로 항해 중인 잠수함은 음파 탐지 소모품, 적군 잠수함, 소나 파장에 의해서만 탐지 가능 써있잖아요. 어 2km 그러니까 적 잠수함이랑 보세요, 내가 소나를 물속에서 쐈을 때 걸리는 거리가 2.6km예요 그래서 아까 전에 고민하던 거야. 이걸 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왜냐면은 쏘면은 나도 라곤이 되니까. 근데 제가 왜 조준을 했냐면은 적 잠수함이 우리 전함한테 먼저 쐈잖아 어를. 그거 보고 아 저 새끼들 장전이다 해가지고 제가 쏜 거예요 소나를 그 잠수함한테. 뭔 느낌인지 알겠죠 이게 지금. 조금 신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잠수함은. 어 아무튼 독일 잠수함 U69였고요 유보트 재밌어 이거.